4조대. 멋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 날도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멋지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아름다워. 하조대. 오늘은 동해 나들이. 식당이지만 쌀도 무농약 쌀로 밥을 지어 드리는 건강한 식탁입니다. 식탁 위에 재료들은 비료나 농약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화학종류나 해수면 사용 안 하는 식탁이고요. 재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재료들이 많아서 도시에서 드시기에는 약간 생소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밥은 지금 갓밥 주문하셔서 여기는 저희 1박을 하시면 기본으로 나가는 해도 나무 밥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업그레이드된 명품 보약 밥상. 이 밥에는 지금 약선식옥이라고 곡류와 산채와 버섯과 나물이 21가지가 분말되어서 밥에 들어가 있는데 밥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나물 때문이 아니고 약선식옥이라는 재료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밥 하나만으로 모든 영양분이 분포로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건강이고요. 밥 위에 올라간 나무는 산에서 나는 꽃잎입니다. 네. 도발에는 약산식으로 21가지로 들어갔지만 밥물 자체도 7가지 약재를 같이 담는 버섯이고 송이처럼 재배가 안 되는 자연산 버섯이 까치버섯과 능이버섯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꽃송이, 표고, 대추가 올라가서 말 그대로 보약 한지를 드시는 것은 그런 밥입니다. 오늘 나무는 이건 장아찌인데 헛개나무 입장아찌입니다. 헛개나무 입장아찌. 헛개나무 입장아찌. 네, 여기는 황양배추를 사용하고 있고 식당이지만 여기는 태양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아찌는 엄나무순, 이건 달래, 달래. 달래는 산에서 나는 키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당근 야채전입니다. 요나물은 취나물, 청취예요. 요거는 마취, 요거는 꽃나무순, 요거는 머위나물. 머위나물은 쌉싸한 맛이 우리 지금 몸에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항암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돈나물이에요. 돈나물도 자연재배에서 지금 이제 막 따게 해줬고요. 오늘 쌈채가 잔대싹, 참두루, 엄나무순, 그 다음에 초피, 명이나물. 참두루, 명이나물. 기본으로 저희가 메인 반찬에 생선구이가 나가는데 이거는 명품 보약발에 나가는 메인 반찬. 메인 반찬이 네 메인 반찬이 보약밥하고 흰밥에는 불고기가 나가고 국밥에는 생선이 나가는데 한 번만 더 몇 개 드렸고요. 원래 이렇게 밥이 나가면 이거 하나만 나가면 이게 메인 정상적인 밥상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채워도 되나? 하나 더 줘도 되나? 상관없어요.